요요요요요 예, 또 고양이 내려오셨어? 그쪽 또 고양이를 데려오셨어? 야, 근데 고양이 꼬리 위치가 좀 난감해. 꼬리추야. 자, 저희가 또왜 학교를 찾아왔냐면은, 이제 오늘은 김계정의 아기 스포츠단에서 이제 있었던 치욕스러운 일화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일단 그걸 시작하려면은 학교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로 찾아왔고요. 근데 여기가 약겜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약겜 하는 곳이라고요? 난 몰랐는데 댓글로 약겜 척척 박사들이 알려주더라고. 아, 그래서 막 척척 나한테 계정님 이거 약겜 아닌가요? 혹시 이러는데 지들이 변태새끼인 건 모르고. 그냥 학교라서 들어온 건데, 우리는?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이제 학교 교부들이 수영을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당시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인싸였던 요 김계정이도 이제 나의 동료들 교부들과 함께 수영장을 다니고 싶었던 거지. 수영 배우는 게 우리 학교에서 먹어준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알지? 우리 같은 이제 인싸들은 쉬는 시간에 뒤에 이렇게 만나는 거. 사물함 앞에서. 고양이 데리고? 예? 사물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싸들끼리 대화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럼 김계정이만 이제 우리 YMCA 우리 아기 스포츠단에 들어오면은 우리 이거 가오 좀 사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토론을 했어요.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말했지. 엄마, 저 학교 교부들이 다니는 애기 스포츠단 다니고 싶어요. 야, 네 얼굴이 애기가 아닌데요? 아, 이 밑에 있는 게 본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조건을 내걸어 나한테. 여기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인기 초절정이었던 만화 있잖아. 마법천자문. 메이플 아닙니까, 우리 때는? 아, 메이플이랑 마법천자문이랑 양대 산맥을 이루던 그 때가 있었어. 그치, 그치, 알지, 알지. 그치. 이제 그보다 조금 아래 세대로 가면은 후! 응? 아, 뭔지 알지? 어어어어어. 알지, 알지. 그치. 그건 조금 똑똑한 애들이 보던 책 아닌가요? 도서실 가면은 그게, 아, No. 도서관? 학교, 도서관. 교내 도서관 가면은 그게 국룰이었어. 맞아, 후! 맞아. 읽을 거 그거밖에 없었거든. 거기서 이제 엄마가 마법천자문을 가져오시 더니 계정이 너 그러면은 이거 1권부터 3권까지 나오는 한자들을 나한테 시험을 해서 70점 이상 맞으면은 다니게 해주겠다. 오늘 이제 수영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오, 근데 맞췄어 다. 그치 그치 이제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 옷을 벗고 삼각팬티 입은 다음에 이제 헛둘하러 나가는데 선생이 날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거야. 이제 내가 엄마랑 첫날이니까 같이 왔잖아. 갑자기 내 팔을 확 끌고 가가지고 엄마 앞에 서더니 얘 피부가 이런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아토피 아토피 때문에? 있었잖아. 아토피 심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내 걱정이 아니고 다른 애들한테 감염될까봐. 근데 아토피가? 그 시대는 그 때가 이제 아토피 인식이 전염병이라는 인식이 있었어. 그 시대가 대체 어떤 시대인데요? 나 그래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 아토피 때문에 전염되는 거 아니냐고 애들 막 못놀게 하는 엄마들 되게 많았어. 진짜? 그때는 한 진짜 15년 전 초등학교 아니야? 엄청 오래됐는데. 야, 늙었네. 그때 되면 페이스북도 안 터진, 아, 페이스북이 뭐야, 야. 야, 스마트폰도 핸드폰도 없었어. 없었어. 016, 019 시대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배우게 됐죠. 자, 그래서 들어가려는 첫 실전. 근데 우리가 초등학생 때 뭔가를 하려고 처음 시도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해? 머릿속에서 이미 시뮬레이션 끝나 있잖아. 그치, 그치. 와, 이거 나 처음 배우지만 할수 있다. 다이빙을 훌륭하게 맞춰버리겠다. 김계종이라고 했나? 자네 내 밑에서 수영할 생각 없나? 살짝 이런 것까지 이미 시뮬레이션 다 그려놓잖아. 근데 발을 딱 담그고 들어갔는데 뭐지? 콜라 같은 거나 물 같은 거 많이 따르면 표면 장력 알지?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너 뭐인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튕겨져 올라와 버리는. 그래서 그때 당시 족밥들만 사용한 데는 2종 세트, 잡는 부표랑 허리에 차는 부표까지 해가지고 여기 2종 어디 세트. 있을 텐데? 이건가? 잡는 부표밖에 없네. 우리는 허리에 차는 부표까지 있었거든. 첫날 알지? 수영 빡세게 하고 나면은 몸 무거워지고 후끈 후끈 그 느낌으로 이제 녹초돼가지고 집에 와서 든 생각, 씨발 이거 괜히 했다. 그렇게 몸이 이제 적응해 가던 중에 우리 클래스에 신입이 들어와. 안녕, 나 이제 신입.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난 내성적인 애들의 마음을 되게 잘 아는 인싸 체질이어가지고 처음 온 애를 잘 보듬어주고 이래 잘 적응할 수 있게 토닥여주는 살짝 그런 역할을 했어. 아까 수영장 끝에서 이러고 있었나? 살짝 그런 느낌으로 솔직히 적응 못 하잖아, 처음 온 애기들. 좀 이제 그래가지고 야야 너 어디서 온 누구니?
수영은 잘했어? 아 못했죠 당연히. 얘도 족밥 2종 세트 했지. 아 그래서? 처음에 너처럼?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친해져가지고 애기들 그 적응력 알잖아. 집에 가는 버스까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타려는데 얘도 이제 첫날이니까 엄마랑 같이 왔잖아. 근데 엄마가 반바지를 입은 내 다리를 쓱 보더니 아토피를 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잡아 끌어 복도 쪽으로. 자기 아들이 아니라 너를? 끌어가지고 하는 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뭔데요? 나한테 이 미쳤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워딩이 기억이 납니다. 충격받았겠다 야. 그치 그것 때문에 아토피에 인한 트라우마가 그날부터 아주 심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여름이어도 무조건 긴팔 입고 맞아 반바지는 맞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입었어. 그래 나 너 처음 만났을 때 맨날 긴 바지만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발 반바지 좀 입어주면 안 되냐고 내가 막 사정사정 하지 않았어? 어 이제 물론 지금이라면은 아줌마 멱살 잡고 창문 밖으로 내던졌겠는데 당시 초일인 내가 뭘 알겠어. 몸은 살인전차인데 그냥 내 피부가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그냥 맨 앞자리에 혼자 앉았지. 슬프다. 그럼 이 친구랑은 멀어졌겠네. 걔? 어 그치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했지. 어쩔 수가 없지. 왜냐면은 걔 엄마가 그냥 나보고 놀지 말라 그랬어 저런 애랑. 근데 또 그 얘기를 아줌마가 얘기하면서 애기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아줌마가 버스에 맨날 같이 타는 거야. 네? 진짜? 확인하려고? 그냥 같이 맨날 다닌 건지 아니면은 뭐 네, 애기 그냥 좀 그냥 끼고 사는 아줌마인 건지 맨날 같이 타고 다녀가지고 난 맨날 맨 앞에 앉았지. 그래서 여느 채와 여느 때와 같이 맨 앞자리에 이제 자리에 앉으라고 아줌마가 소리 지르는 거야. 그렇게 아줌마 소리치고 있으니까 수영 선생님이 뭐지? 하고 들어온 거야.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애기들 보고 있는데 잘도 이러고 있다고 뭘 배우겠냐고 애들이 진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빙의해가지고 와! 이 애들 지금 뭐 앞에서 잘하는 짓이라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이러면서 막 소리치려는데 와 그때 사이다가 그냥 멋있는 야 그냥 아줌마 와우.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내려간 다음에 그 뒤로는 끊었는지 한 번도 못 봤어. 아 그날이 마지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요게 아마 내 인생에서 느낀 엄마! 역시 여기 단련된 선생님 보이냐? 야 아마 내 인생에서 느낀 첫 번째 빌런한테 맥인 사이다가 아니었을까. 첫 번째 사이다야? 그때까진 몰랐다 뭐래? 내가 수영장의 빌런이 되어버릴 줄은. 왜? 일단 다시 수영장으로 갑시다. 이제 내가 수영을 좋아했던 이유가 솔직히 수영 배우는 거는 그렇게 재밌지 않아. 그냥 고돼. 끝난 다음에 애들끼리 노는 시간이 있잖아. 이제 퇴근버스 오기 전에 고한 10분 20분 정도 놀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노는데 너무 집중해버리면은 씻고 이러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맞지. 버스를 놓친단 말이야. 실제로 한번 놓친 적이 있었어가지고 늘 적당히 놀고 빠졌지. 근데 같이 다니는 친구가 아직도 안에서 놀고 있는 거야. 다 씻고 나는 이제 나갈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씻다가 시계를 보니까 10분 전인 거야. 버스 오기 와 들짝 놀라가지고 달려나갔지 바로. 야! 버스 10분 남았어! 빨리 와! 뭐라고? 야 그래 나왔어? 호떡 나왔어? 롱? 그 놀고 있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씻다가 시계를 보니까 10분 전인 거야. 그래서 호다닥 나왔다 그랬잖아. 진짜 호다닥 나와버린 거지. 그냥 호다닥 나와버린 거야 그냥. 생각도 못하고 그냥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친구한테 야! 빨리 와! 10분밖에 안 남았어! 50을 내놓은 그게 내 인생 마지막이었지. 그 앞에는 이제 약 30명의 소녀들 앞에 내 털도 안 난 애기 코끼리가 공개되고 만천하에 공개되고. 맞네 여기 남자 여자 다 있겠구나. 내가 얼마나 크게 말했으면은 거기 넓잖아. 와와와와와와 살짝 이런 시장통 느낌이잖아. 그 정적 수준이 뭐냐면은 그 막 꿈에서 아 이거 꿈이네 하면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뚝뚝뚝 하면서 쳐다보는 그 알지? 그 느낌으로 그 세상이 나한테 집중돼 있었어. 딱 이렇게 굳었겠는데? 시간이 멈췄어. 모든 애들의 시선이 내 얼굴이 아니고 내 애기 코끼리한테 가 있는 거야. 그 뒤로도 한 몇 달간은 그래도 잘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막 애들 놀리지 않아? 아니지 당시에 놀릴 사람이 어딨어 내 걸 보고. 아기 코끼리인데? 야 아기 코끼리 중에 으뜸이야. 그래도 그 뒤로 뭐 역시 초딩답게 무지성으로 잘 다녔다. 와 근데 여자애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걔네는 충격받아가지고 어떡하냐. 걔네들이 오히려 트라우마 남았을 수도. 당시 이제 30명 정도 됐던 소녀들 앞에 민둥민둥 애기 고추 보고 싶다. 어? 고추 아니 미쳤나봐. 아니 뭐 이거는 논란 생기겠는데요? 말 이상해. 애기 고추 봤을 김한의 논란 애기 고추 보고 싶어. 애기 고추인
김계정의 김계정 애기고추 어땠을지 궁금하다고. 횡설수설하는가 봐. 말 이상하잖아. 야 이거 됐어요. 잘 잘라. 여러분 애기고추 봐.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